오늘은 저번 스타일링 OOTD 영상에서 예고 겸 약속한 스모키 메이크업 튜토리얼 영상을 촬영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. 이 스모키 메이크업은 뭔가 현대적인 그런 느낌보다는 좀 레트로한 느낌? 그러면서 뭔가 락시크적이고 좀 그런지한 매력이 돋보이는 그런 스모키 메이크업이에요. 그러면 바로 이번 스모키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. 근데 저번이랑 머리 스타일이 좀 달라져서 똑같은 느낌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게요. 스모키 메이크업 하면 매트한 피부 표현이죠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매트하게 표현되는 파운데이션을 스모키 할 때만 쓰는 게 아니고 매일같이 쓰는 파운데이션인데 지금 벌써 거의 다 썼어요. 먼저 23호 컬러를 피부 전체에 바를게요. 스패출러를 사용해서 피부 표현이 그렇게 중요한 그런 메이크업은 아니기 때문에 피부는 그냥 평소에 하시는 느낌대로 하셔도 괜찮습니다. 이 파운데이션은 두께감이 막 엄청 얇은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발랐을 때 답답한 느낌이 전혀 없고 밀착력이 진짜 좋아요. 마스크에 아예 안 묻어나는 건 아닌데 마스크를 썼다가 벗어도 파운데이션이 많이 벗겨지거나 하지 않고 무너질 때도 진짜 깔끔하게 잘 무너져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파운데이션이에요. 커버력도 진짜 좋아서 잘 쓰고 있습니다. 한 톤 더 밝은 컬러의 파운데이션을 T존에 발라서 좀 더 입체감을 줄게요. 콧대랑 이마, 턱, 앞볼 쪽에 발라주고 나서 쉐이딩은 평소에 사용하는 에뛰드 그림자 쉐딩. 평소처럼 이렇게 턱 라인 따라서 쉐이딩 라인을 넣어주시고 여기 광대가 튀어나와 있는 부분의 아래쪽 3분의 1 라인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넓게 쉐이딩을 가볍게 넣어주세요. 이쪽. 요 메이크업에서는 브론저를 사용합니다. 사실 저도 브론저 진짜 잘 안 써서 완전 예전에 구입했던 제품을 아직까지 쓰고 있거든요. 요 헤라 제품인데 사실 요즘 브론저 진짜 잘 안 쓰는 추세잖아요. 근데 요 메이크업 자체가 약간 빈티지한 느낌? 90년대, 2000년대 느낌의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이 메이크업에서는 브론저를 사용합니다. 이렇게 광대를 뭔가 감싸는 느낌으로 코 쉐딩도 잊지 않고 할게요. 코 쉐딩은 브론저 말고 아까 썼던 쉐딩으로. 아무래도 스모키 메이크업이니까 눈이 포인트가 될 거잖아요. 그래서 눈썹은 그냥 본인의 원래 눈썹 모양을 살려서 그냥 빈 곳만 채운다는 느낌으로 살짝만 그려도 돼요. 연하게 그릴수록 좋습니다. 저는 지금 눈썹 탈색을 한 상태라서 따로 뭐 브로우 카라 같은 걸 쓰지 않을 거지만 눈썹 색이 짙으신 분들은 브로우 카라로 한번 연하게 만들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.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 메이크업에 들어갈 건데요. 먼저 아이라인부터 그릴 겁니다. 왜 섀도우를 먼저 안 하고 라이너를 먼저 하느냐? 중요 포인트는 무심하게 쓱쓱 이거든요. 그래서 스머징도 뭔가 그냥 무심하게 볼드하게 그냥 손가락으로 문지른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표현해야지 제가 의도하는 그런 느낌이 잘 나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이라인부터 그려보겠습니다. 그리고 섀도우를 올리기 전이라 눈 주변에 아직 유분감이 남아있어요. 그래서 스머징도 진짜 잘 돼요. 아이라인은 그냥 무심하게 진짜 그냥 선을 긋는다는 느낌으로 살짝 올라가는 모양으로 그냥 문득하게 대충 그려주세요. 이렇게 스모키 메이크업 하면 언더라인이죠. 속눈썹이 난 언더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라인을 그려줍니다. 눈 앞머리 점막도 살짝 채우고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스머징을 해주시면 됩니다. 이 스머징 할 때도 아 나는 잘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진짜 대충 문질러주세요. 약속 시간이 촉박해져서 10분 후에 나가야 된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대충대충 가벼운 마음으로 해주세요. 그게 오늘 할 스모키 메이크업의 포인트예요. 오히려 너무 완벽하게 균일하게 스머징 되는 것보다 좀 지저분한 느낌으로 표현돼야지 그런지 메이크업 느낌이 더 잘 나는 것 같아요. 좀 모자라 보이는 부분은 좀 더 라인 그려줘서 좀 채워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섀도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. 섀도우는 이 에뛰드 플레이 컬러 아이즈 팔레트 누디플 에스프레소라는 제품을 사용할 거예요. 좀 브릭빛이 도는 브라운 컬러의 섀도우들로 구성된 팔레트예요. 이걸 사용해서 눈에 음영감을 좀 더 줄게요. 여기 네 번째 컬러 눈두덩이 전체에 넓게 발라줍니다. 이
역시 바를 때도 너무 완벽하게 스머징 하겠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무심하게 툭툭 올려주세요. 범위는 조금 넓게 해주시면 좋습니다. 1차로 깔아주시고 다음은 좀 이렇게 모가 짧은 브러쉬를 사용해서 그 옆에 있는 컬러 다섯 번째 컬러를 눈 꼬리 쪽에 음영감을 좀 더 넣어줄게요. 해주시고 가장 끝에 있는 제일 진한 컬러 마지막으로 더 짙은 음영감을 엉성하게 블렌딩된 느낌도 괜찮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쓱쓱쓱 이렇게 엄청 작은 크기의 브러쉬를 사용해서 블랙 컬러 아이섀도우를 아까 처음에 아이라인 그렸던 영역 있죠? 그 영역을 다시 뭔가 쓸어준다는 느낌으로 원래 스모키 할 때는 애교살을 표현하지 않지만 저는 애교살이 없으면 좀 많이 어색해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애교살 위에 그 하이라이트는 넣지 않고 아래쪽 음영만 조금 표현해 볼게요. 이렇게 이런 하이라이터 작은 총알 모양 브러쉬에 붙여준 다음에 눈 앞머리 이런 걸로 애교살에도 아주 살짝만 하고 처음에 사용했던 아이라이너를 사용해서 라인을 한 번 더 진하게 그려줄게요. 마스카라 같은 건 그냥 평소처럼 해주시면 됩니다. 이제 립앤치크를 표현해볼 건데 금방 끝낼 수 있는 립부터 발라볼게요. 립스틱을 바르기 전에 이런 약간 밀크브라운 같은 컬러감의 라이너를 사용해서 립 라인을 한번 따줄게요. 살짝 오버되는 모양으로 그리고 본인이 뭔가 입술이 약간 비대칭이다 하면 그것도 좀 맞추면서 입술 색인 립 라이너를 사용해서 해주셔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음영 컬러로 확장을 해주는 게 좀 더 좋더라고요. 립스틱은 네이밍 제품 바르겠습니다. 네이밍의 Meaningless라는 컬러 제가 스모키 메이크업 할 때마다 굉장히 즐겨 바르는 립 제품이에요. 너무 많이 혈색 없는 느낌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많이 탁한 느낌도 아니어서 좋더라고요. 발라놓고 브러쉬로 방금 전 그렸던 라인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스머징 같은 라인에 다른 컬러인 스모키 브릿이라는 컬러를 입술 안쪽에만 아주 살짝 바를게요. 그리고 이제 중요한 치크에 들어가 볼 건데 치크는 방금 전 사용했던 이 미닝리스를 활용해서 표현해 볼 거예요. 먼저 이렇게 손등에 립스틱을 많이 발색해 주신 다음에 맨 처음에 사용했던 파운데이션이 이렇게 손등에 남아있잖아요. 그거랑 살짝 섞어서 크림 블러셔처럼 만들어주세요. 브론저를 넣었던 부분 있죠? 그쪽부터 시작해서 앞 볼쪽까지 이어준다는 느낌으로 딱 이 코가 끝나는 라인 쪽까지 이렇게 블러셔를 넣어주세요. 너무 균일하게 넣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진짜 무심하게 턱턱 올린 것처럼 그런 느낌이 되도록 그리고 요 콧잔등 콧잔등에도 블러셔를 넣어줍니다. 이때 이렇게 일자로 넣기보다는 요렇게 뭔가 뾰족한 산 모양으로 블러셔를 넣어주시면 코가 좀 더 높아 보이는 그런 착시 효과를 줄 수 있어요.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인 주근깨를 그려볼 건데요. 사실 예전에는 주근깨를 그리기 위해서 아이라이너라든지 섀도우 같은 걸 사용해서 이렇게 모양을 잡아가면서 찍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주근깨를 찍기 좋도록 뭔가 주근깨용 아이라이너처럼 나온 제품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은 주근깨를 그릴 때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사용할 컬러는 02 주근깨라는 컬러랑 01 점이라는 컬러예요. 말 그대로 주근깨와 점을 쉽게 그릴 수 있는 열어보면 이름처럼 이렇게 도트를 찍기 쉬운 모양으로 펜 모양이 되어 있는데요. 그냥 찍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. 근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탁 찍으면 완벽한 원형 모양으로 찍히거든요. 그래서 그냥 이렇게 탁탁탁 찍는 느낌보다는 살짝 튕기듯이 찍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. 광대 부분부터
원래 주근깨라는 게 햇빛에 많이 노출돼야 생기는 거잖아요. 그래서 얼굴에서 가장 많이 튀어나온 부위에 제일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이렇게 광대 부분에 좀 많이 찍어주시고 그대로 아까 블러셔를 넣었던 나비존에 이어서 넣어주신 다음에 콧대에도 넣어줄 건데 마찬가지로 아까 블러셔를 넣었던 모양처럼 이렇게 뾰족한 산 모양이 되도록 넣어주시면 코가 더 높아 보이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. 특히 이 코 쉐딩을 넣은 부분 있죠? 이쪽에 주근깨를 많이 찍어두시면 이게 약간 음영 효과가 되어서 더 코가 높아 보이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어요. 콧끝 쪽에도 살짝만 이게 살짝 리퀴드 타입이거든요? 그래서 이렇게 그렸을 때 너무 진하다 싶으면 그냥 이렇게 손가락으로 톡톡톡 문질러주면 농도 조절도 가능하기 때문에 진짜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. 저처럼 주근깨 그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나 가지고 계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점이라는 컬러를 사용해서 중간중간에 좀 더 뭔가 짙은 컬러로 주근깨를 넣어줍니다. 요거는 좀 색이 많이 진해서 한번 이렇게 찍어주시고 손가락으로 좀 문질러주세요. 저는 주근깨를 주로 이 콧대 부분이랑 광대 쪽에 좀 많이 찍는 걸 좋아해요. 주근깨까지 찍어주고 마지막으로 아까 사용했던 하이라이터를 사용해서 콧대랑 이 광대 가장 튀어나온 라인 하이라이트를 넣어주시면 저의 그런지 스모키 메이크업이 완성되었습니다.